저는 그 뭡니까? 부끄럽게 생각하진 않습니다. 양 장관님께서는 2012년 4월 17일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6.25 전후 60년이 지나고 우리 군이 전시작전권을 스스로 이렇게 행사할 수 없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? 저는 그 뭡니까?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. 뭐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들을 끌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?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.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. 적당히들 하시오. 적당히들.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?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. 전하. 부끄러운 줄 아시오. 부끄러운 줄 아시오.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들을 끌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?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.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뭡니까? 부끄럽게 생각하진 않습니다. 적당히들 하시오. 적당히들.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?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. 전하. 부끄러운 줄 아시오. 부끄러운 줄 아시오.